아버지와 가정을 주제로 한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12월 10일 퇴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가정의 중요성과 아버지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좌를 열어 총 4주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영향력, 올바른 가족관 확립에 대해 강의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버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함께 배우고 연습해봤습니다. 퇴계원 주민자치센터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번 과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점차 잃어가는 가족애를 되살리는데 아버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주간의 교육에 참가한 아버지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족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 시청 3개 화이팅!